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부결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양양군이 재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달 중으로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인데요. 부결 사유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청이 밝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심의 부결 사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케이블카 건설과 운행이 사냥 등 야생동물 서식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데다 외래 식물 등의 침입 가능성이 있고 지질과 경관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양양군은 부결 사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재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중앙부처, 강원도, 또 지역 주민, 군의회 등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공원 사업, 시범 사업으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의회가 함께하는 비상대책위원회도 곧 출범해 항의 방문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양양군은 우선 이달 중으로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재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부결 사유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필수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자료가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거가 충분히 이제 과학적으로 뭐 어떤 근거 자료라든지 합리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봐야 되겠죠. 양양군은 부결 사유를 꼼꼼히 분석한 뒤 충실하게 자료를 보충해 재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심의에서도 부결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아예 노선을 바꿔 재신청하는 등 사업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